어떤 과정이냐, 어떤 부분?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아이디어 상금이나 뭐팀 프로젝트, 그리고 반대표 상금, 그리고 KG 장학금까지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6개월 동안 열의에 차서 좀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공자지만 하이로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료할 때는 전공자로서 수료했다라는 그런 성장의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생각하는 이제 KG 페루스 교육 과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이제 교육 과정과 연계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KG ICT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, XYZ, 대한지능 등 이런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실제로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상하고 얻는 성취감이 되게 큰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실제로 앞에서 말했던 회사들이 다 쟁쟁한 회사들이잖아요. 그런 회사들에 인턴십 기회를 주고 또한 그 정직원 채용 기회까지 준다는 게 사실 그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닌데 맞아요.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이 전혀 없었는데 그 KG 카이로스 프로젝트도 하고 또한 그 교육도 받으면서 그런 소프트웨어 역량, 특히나 이제 로스, 이제 로봇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, 또한 그 딥러닝, 그 컴퓨터 비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센서 데이터를 불러오는지, 또한 그 리눅스 같은 이제 OS 시스템을 어떻게 그 다뤄야 되는지까지도 배우면서 좀 역량을 좀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체적인 교육 과정도 너무 좋았지만 저희가 후반부에 진행했던 로보담 그리고 AEG 프로젝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이 교육 이전에는 그렇게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쉽지 않은 기회였는데도 되게 KG 카이로스에서 장비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관리도 잘 해줬기 때문에 되게 좋은 환경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